이거 말조심이니까. 아, 유명한 최승철은 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개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돼. 몇 개, 계란 넣어, 몇 개. 와우. 야, 야, 팝, 팝, 팝. 젓가락 씻어. 아, 뜨거! 자, 이제 손님 맞이할게요. 맡겨주세요. 김치찜 두 개. 예! 주세요. 예! 예! 예, 주문은 더블 A. 아유. 아유, 날씨가 좋구만. 아유, 또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이게 우리 둘이서 쓸 식당인가? 근데 글씨 내가 못 쓰는데 너가 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쓸게. 우리는 행복한 셉 식당. 잘 그리는데. 당연하지. 셉 식당 규칙. 규칙. 주인장도 손님도. 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니? 이따가는 엎드려서 써야 돼. 주인장도. 손님도. 손님도. 항상 웃는 얼굴을 서로에게 보여줍시다. 음식을 먹고 남기거나 인상을 찌푸릴 시 알바로 채용됩니다. 바로 주인장과 손님은 웃지만 알바에게는 웃어주지 않습니다. 셉식당. 셉식당. 알바는 가족이 아닙니다. 오케이. 들어가서 준비를 해볼까? 아우, 고생길이 험하다 오늘도. 가자. 아유. 밥부터 하고, 그다음에 반찬 요리하고, 그다음에 김치찜 올려놓으면 이제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야. 그래, 쌀 어딨지? 쌀 여기 있잖아. 내가 쌀이잖아. 일단 한 통을 다 넣을까? 아유, 오늘 뭐 우리는 역할 분담이 없어. 그냥 들리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주문하시는 대로. 앞치마, 앞치마랑. 마음이 급했네. 마음이 급했어.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위생을 위해서. 그치. 해야지. 가서 불 지키고 있어라. 알겠어.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려나. 아, 좀 쉬려고 했더만. 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정한아. 너 토치 사용할 줄 아냐? 너 왜 그래?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처럼. 불은 네가 맨날 붙였으니까. 야, 이거 안 돼, 정한아. 그 도와줘요 슈퍼파워 부르면 나올 거야. 그 애기 불 붙이는 것들 넣었어? 넣었어. 그거 더 넣어. 우와, 씨, 이게 또 이렇게 무겁네. 야, 그거 하나 못 들면 어떡해. 됐다, 이제. 일자로 잘 놓고 중간으로 잘 놓고. 아니야, 물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까 여기 했을 때는 손등이었거든? 물 조금만 부어. 오, 따뜻하다. 여기 들어가면 딱 따뜻하겠는데? 딱딱딱딱딱딱. 세 손가락으로 들기. 왼손이야. 왼손이었어? 야, 반찬 하자. 돼 있네, 이렇게 의타니까. 네, 저희가 말이죠, 이렇게 오늘 좀 전통 식당을 오늘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네. 이 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나 됐대요? 이 가게 오픈한 지 한 3일 정도 된. 3일.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약간 더맨더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메뉴가 뭐야? 본인들이 메뉴를 정한 거예요? 너 돼지고기 김치찜이랑 그거 해. 내가 그냥 반찬 하고 있을게.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 그거랑 고등어 김치찜. 오케이. 멸치 3컵, 청양고추 3개. 간마늘이 어딨냐?
거짓말을 당연히 냉장고에 있지. 아니 밖에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주방 용품들이 다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웃어야지 항상. 항상 웃으세요. 뭐로 이거 쓰면 될 것 그 같은데. 이 성에 그 이 씨를 하면 안 된대. 난 지금 아유 씨라고 했잖아. 어. 괜찮은 거야. 이제 너 이 씨 하면 안 돼? 난 안 해. 나 요리하는 거 좋아. 아니 용기 어디다가 할 거지? 여기 걸로 이걸로 이거에다가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야 요리는 필이야.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파이팅. 됐다. 우와! 야 너 설탕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 그럼 달게 하는 거지 뭐. 에이 뭐 좀 달다고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여기는 행복한 그거라서 괜찮아. 설탕에 간장 물엿을 넣고 있거든요 지금. 느낌으로 넣는 거겠죠 지금 저거는? 뭐 하려고 하는? 멸치볶음 하나? 설탕? 아 멸치볶음! 그치? 근데 멸치볶음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지금 긴 시간에 소비하기에는 그 장사랑 안 하겠다는 거죠? 장사 쉽지 않죠 네. 그렇게 하면 멸치 3컵이면은 근데 알아서 두면 되겠지? 한 컵, 두 컵, 세 컵. 이게 고춧가루가 안 부서져 있어. 와! 아 몰라. 서툴러도 밥 잘 먹어요. 정한 씨 감독님이 멸치볶음 만든 것 같고 쿱스 씨는 지금 고춧가루에 된장에다 다진 마늘 넣고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쵸. 그렇게 들어가는 건 너무 많으니까. 예. 쿱스야. 응? 팍팍 좀 해봐. 팍팍 좀 요리 좀 한다며. 아 그냥 집에 대충 하는 거지 이거는. 야 이거 고등어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냥 뭐. 반찬 다 만들고 나도 갈게. 아 근데 계속 뭐가 치식 소리 나길래 이거 연결이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멸치볶음 소리였네. 아 멸치볶음 소리였네. 맞네. 왜 진짜 멸치볶음에 소스를 안 넣지? 내가 모르는 건가? 좀 이렇게 볶다가 마지막에 하는 건가? 어? 이게 왜 갑자기 멸치랑 섞이지가 아직 멸치랑 섞이면 안 되는데? 아 소스만 따로 조금 끓여서 좀 걸쭉하게 만든 상태에서 멸치를 섞고 싶은 거 같은데 짜면 밥을 많이 먹겠지 되게 이상한 마인드로 장사한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손님이 없는 거잖아. 아, 영상문을 세야 되는데 원래 아 내 느낌대로 할래 몰라 그래.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짜증내면 안 된다는데 계속 아이씨 아이씨 이씨 아이씨. 아 손님 오셨을 때만 짜증 안 내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칼질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예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기본적으로 제 손가락과 칼을 딱 면을 붙여서 네.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네. 아예 그냥 떨어뜨려 놓고 지금 그냥 계속 감으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기대가 좀 커요 오늘. 아 괜찮아 괜찮아 짜증내지 말고 아 짜증낸 거 아니야 더워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다 세상에 못하는 건 없어. 우와 눈 매워. 참기름 뉴쉣 그래. 뭐야 참기름 끝났죠 이제. 아 참기름 참기름 사랑하죠. 더 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도 뭔가 얼추 하시네요. 네. 뭐 그래, 내가 요리 잘한다니까. 맛있어? 자, 반찬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멸치볶음입니다. 윤정환님이 계속 이제 밑반찬 요리를 계속 채워 넣고 에스커스님이 이제 메인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가? 주먹 크기 정도로 썰으라고 하시는데 내 주먹 이만해? 어. 보지도 않고 요리는 필 굽수야. 손맛 어묵볶음에 양파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네모나게 들어가나? 아 고기 너무 푸짐하게 준 것 같은데 가지고 오늘 어떤 메뉴를 하는지 조금 네네 사실 반찬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네 메인 메뉴가 주축되는 메뉴가 뭔지 네네 물어봐 주시고 네. 깐깐하게 이제 버럭씨만의 네. 스타일로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묵인지 김치찜 맛있겠다. 아 또 에스쿠스 씨는 또 얼마나 또 만들어 놓고 야 어때 맛있지? 그래서 자기에 대한 또 어필을 또 하실지.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왜요? 아 혹시 어묵볶음에 양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 손님에게 질문을 네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신 게 어묵볶음, 뭐 돼지김치찜, 뭐 그 멸치볶음. 아 그리고 고등어 조리. 고등어 그 김치 뭐지? 아 이거 묵은지 집이네요. 묵은지 맛집. 아 묵은지 전문점이군요. 뭐 어디 맛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 여기 멸치볶음 여기 열면 있어요. 먹고 가세요. 제가 저희가 지금 그 맞이해줄 힘이 없어가지고요. 아 굳이 고등어 김치찜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나 밥 해야 되는구나. 지금 약간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 지금 저도 맡았어요. 아... 근데 이게 살짝 탈 때가 맛있다니까. 얘 왜 눈물을 안 흘리지? 눈물 흘렸어? 눈물 안 흘리네. 우와 눈 매워. 와. 야 밥 탄 거 같아 안에. 아 원래 누룽지야. 아 이따 누룽밥 코스가 나옵니다. 누룽밥 이게. 아 밥이 좀 탔어요 지금. 사실 저렇게 되면은 아무리 위에가 흰색밥이라고 해도 그 탕향이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쵸. 밥에 저렇게 한식밥집에 밥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쌀은 큰 거 다 꺼내야 돼. 아니 목장갑을 낀 손으로 하지 왜 맨손으로 왼손이어가지고 저희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규칙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 얘.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냅둘까 일단? 네. 어, 와 약불로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니 밥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고요? 아니 눈물 하나도 안 흘렸는데? 눈물도 다 증발했나 봐. 아니야 눈물이 하나도 안 흘렸어. 아니 그 아니 잠만 저거 그대로 둬요? 네. 네. 불만 있으시면 하시는 거. 네. 아니 그래서 멸치볶음 먹어봤어요? 아니 아직 못 먹었죠. 밥 타는 냄새 때문에. 오 그럴싸한데요? 맛있죠? 네. 아, 제가 또 요리하는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렇게 어설퍼 보이지만 맛있을 일단 완성이 된 거는 맛있긴 하네요. 아, 그렇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묵볶음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아니, 일단 저 밥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또 햇반도 준비해놨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요. 예. 그 잘 좀 해보세요. 들어가세요. 이따가 예. 밥 먹으러 와요. 예. 아 고생하셨어요. 별로 대화가 잘 안 되죠? 뭐 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청업을 하신 건지. 아까 전에 네. 밥 탄 거 못 보셨죠? 많이 탔어요. 일단 그냥 냄새가 그냥 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밥이. 아니 근데 어묵볶음에 양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파 많이 들어간 어묵볶음 처음 먹어보는데. 너 백 선생님을 의심하지 마. 그래 그래. 백 선생님 레시피로 하고 있나 보구나. 와 얘는 또 어떻게 못 찾아 너 큰 뚜껑 찌개 뚜껑이 닫히나? 아니 이거 어떻게 섞어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짜증 내지 마세요. 나 짜증 안 내지. 약간 이제 조금 약간 응원하게 되네요 이 팀을 이 식당을. 자 지금 최승철님은 되게 능숙해서 양파만 써나요 오늘? 지금 저는 김치찜을 살짝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안 끓었겠죠? 김치찜은 좀... 예, 좀 더 걸리고. 비주얼은 어땠어요? 김치찜? 비주얼이요? 김치찜이요? 네. 아니 그냥 물에 김치 담가놓은 비주얼이긴 했는데 맛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봤을 땐 물이 좀 많아 보이긴 했어요. 네, 그냥 과정이 참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아, 나 진짜 왜 이럴까? 괜찮아, 괜찮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응. 아, 너무 잘해, 지금. 아, 알바 눈치 써야겠다. 불안하죠 지금? 네. 멘트 들으셨어요? 네 알바 민기 써야겠다. 네. 지금 저거 뭐 넣은 거죠 지금 정환 씨? 어우 시끄러워. 어우 아, 자기가 하면서 시끄러워. 정환 씨 참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네. 마성의 매력이요? 자 숨이 많이 죽었죠 지금 양파가. 요리는 feel. 나의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건 거지. 볼이 어딨어 정환아? 이게 볼이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 야야 파파파파. 야 나와 나와 나와. 파파파파. 아 뜨거. 방금 뜨거라니까. 야 밥 다 누룽지 됐어. 야 우리 그 간식으로 먹고 다시 하자. 아니야 잘 됐어 밥이. 진짜로? 응. 아닌 것 같아. 저렇게 말하면 아닌 것 같은데. 어 가마솥 밥이 잘 됐답니다 지금. 잘 됐을 수가 없어요. 저 탄 향이 밥에 다 배었을 거예요. 그치 저 탄만 나지 진짜. 네 탄만 나요 저거 진짜. 이 밥 따로 퍼놔야 되나? 그게 낫지 않을까? 엄청 큰 용기 좀 줄래? 엄청 큰 용기? 밑에 아까 그 볼 중에 나의 용기는 거야. 안 되겠네. 아 너의 용기는 자
자, 최승철 씨는 아주 그냥 집중해서 지금 메인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야, 근데 이거 빼놓으면 밥이 식는 거 아니야? 그럼 넣어놓을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일로 와서 이거 먹어봐봐. 와! 저 어묵! 미쳤다. 괜찮아. 뭘 그렇게 쓰신 거죠? 저요? 그냥 하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일단 요리 지식이 부족한 부분과 그 손님을 응대하는 그 태도가 살짝 불량하지 않나. 그 좀 저에게도 좀 그런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가차없이 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치찜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저 김치찜을 한 입만 먹고 싶네요. 네, 김치찜 한번 간만 보고 오세요. 간 보고 지금 오세요. 보면은 분명히 신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죠. 졸여야 되니까. 졸여야 되니까. 지금 먹었는데 만약에 짜다 아니면은 딱 네. 맞다 이러면 이따가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 냄새는 좋아. 야, 가마사 그냥 약불에 넣어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실 안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골목식당 촬영인 걸 사실 알고 계셨어요? 골목식당이 뭐죠? 네, 오늘 골목식당 촬영. 네네. 이름이 뭐예요? 네, 저 부승관. 아, 승관 씨 저기 가가지고 네. 가마솥 밥 저거 좀 한번 먹어봐봐요. 그럴까요? 네. 사실 지금 이게 탔다는 거를 제가 지금 봤는데. 그거는 밑에 누룽지 하는 걸 탄 거고요. 아, 진짜 알겠어. 네, 다들 누룽밥을 모르네. 기가 막히죠? 어때요? 밥 괜찮죠? 흰내가 너무 올라오는데요? 에이. 일로 와서 반찬 필요하면 이 어묵밥을 한 입 먹어요. 제가 좀 간을. 봐드릴까?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아까 뭐 반찬 좀 먹어보라고. 그냥 먹으라고. 네, 이거 해 드시고요. 저 지금 깨 뿌려야 돼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노트에 뭐 이렇게 필기를 하셔서 오셨어요? 어, 혹시 그거 더블에이? 어? 필기감이 좋더라고요. 아, 저도 더블에이 맞어요 집에서.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더블에이에서 지금 같이 노트도 나와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아, 저도 혹시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어묵이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익혀진 느낌인데 다 의도하신 거죠? 먹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지? 솔직히 맛있지? 그래, 요리를 하면 또 다르다니까. 생각보다 맛있네요? 저 어묵 같은 것도 좀 식으면 더 쫀득쫀득했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조금 식으면 쫀득쫀득해질 거예요. 아... 사실 저때가 제일 맛있거든. 저때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지, 저때가.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이 김치찜이 싱겁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아, 왜 이렇게 싱겁냐? 그래, 넣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관찰실에서 네. 선생님께서 네. 지금 간을 봤을 때 싱거워야 된다. 지금 싱거워야 나중에 졸일 때 맛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뭔가 굉장히 저 뭔가 이렇게 예리하게 좀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왔는데 네. 너무 분주해 보이죠? 분주해 보여가지고 제가 뭐 야! 쌀뜨물 있어야 돼! 그래, 아까 내 쌀을 더 갖고 와서 씻어. 승관 씨 할 거 없으면 여기서 절구 깨 좀 갈래요? 네? 깨 좀 갈래요? 이렇게 쿵쿵쿵 해가지고 갈면 되거든요. 형을 갈라고요? 아니, 이것 좀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지금 시키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 좀 도와주시죠. 원래 그 백종원 선생님 오시면 더 좀 도와주시고 하실 건데. 이거 책장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승관 씨? 제가 진짜 한 번만 네? 한 번만 사람들 책장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자, 네, 나가겠습니다. 굵은 과실을 제거하고 살쪽이 바닥으로 가게 해준다고 어떻게 해. 내가 못해. 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 못해. 나 할 수 있어. 아, 못한다고. 갔다 왔어요? 네, 수고했어요. 상황은 보셨죠? 네, 봤어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반찬은 맛있죠. 그러니까 과정은 엉망인데 막상 결과물은 나쁘지 않아요. 숙소 가가지고 이거 밥 다시 넣어놓고 와라. 형, 감아서 약불로 해놔. 아. 자, 지금 시금치 무침. 저 시금치 무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시금치는 너무 맛있어요.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마늘에 간장에 설탕. 아, 참기름 좋죠. 그쵸.
오늘 저희도 밥을 같이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도 이따 가서. 저희는 무조건 먹어야죠. 나갔다 올게요. 네. 어, 잠깐만, 이거... 부탁드려요. 아, 자, 가볼게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 안녕하세요. 네. 솔루션 신청하셨다고요. 솔루션 뭐라고요? 소금물이에요? 맞아요. 소금물. 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김치찜 두 개 다 하고. 아, 이거 뼈 바른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많이 살을 낭비하지 않았나, 이거는. 잔소리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쵸? 자, 이거. 뼈는 잘 바른 거예요, 이거? 예, 잘 발랐어요. 안 발라줬는데? 잘 발랐어요. 어, 왜 똑같지? 선생님이요. 이거 안, 이거 봐봐. 이거 안 발라줬잖아, 이거. 어디, 어디? 저거, 저거. 굵은 가시만 제거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안 돼, 안 돼, 아직. 나 근데 좀 싱거운 거 같아요. 조림 괜찮으려나? 졸여야 돼. 김치는 직접 담그세요? 아요. 종갓집 김치. 종갓집에 사는구나. 네. 비비고에서 살까 종갓집에서 살까 고민했는데 네. 종갓집에서 살. 이거 몇 초 대체예요? 30초 대체예요. 뭐 그냥 계산하러 세요? 아니면 내가 숫자로 세요. 몇 시예요? 지금 27이요. 됐다, 됐다. 3초.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건 좋아요. 이거는 소스예요? 네네, 먹어보세요. 조금 싱겁다고 본다, 나는. 이게 소금간이 돼 있잖아. 이거 어디다 말려야 돼요, 선생님? 니네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 걸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진정한 밥도둑이에요. 짜구나! 와... 엄청난 밥도둑이에요. 아, 이제 1차. 1차 실패, 다시 해. 쌀은? 쌀 어딨어, 쌀? 밥 했어요. 밥 밖에 나가서 가마솥밥 열어보면 돼. 밥을 다 태웠다며? 안 태웠어. 아니야, 가마솥밥이 바다도 당연히 타지. 알겠어요, 줘봐요, 줄까? 가마솥밥, 가마솥밥. 와, 이거 탄향이 너무 많이 나. 아이고. 아우, 그러니까 좀 탔으면 섞지 말지. 야, 이거 선생님 이거 끓고 있는데 중불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물 양은 이거 좀 계량해서 넣은 거예요? 계량한 거보다 적게 넣었는데? 난 오늘 계량한 부글이 붙지. 어, 설거지 담당을 해줄 알바생 한번 뽑아야겠다. 가서 열심히 해요. 네, 가요. 잘해요. 좀 쉬어가면서 하고. 네네. 이따가 저도 먹으러 와요. 네. 네? 좀 어떠셨어요, 현장이? 비록 정신이 없으나 요리는 그래도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한. 그리고 이게 점심 메뉴고 저녁 메뉴가 따로 있어요. 네? 어? 큰일 났네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설마 점심인가요? 지금 3시 20분인데? 아, 힘들어. 저녁엔 좀 편하지 않을까요, 보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이거 손님도 안 왔는데 지쳐버렸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제 문 닫자. 어차피 우리 가게인데. 왜 문 닫자? 오늘 영업 종료합니다 쓸까? 응. 영업 종료합니다 쓰고 와야겠다. 저녁 장사 안 함. 재료가 조기 마감돼요. 저녁 장사 안 한다고 해.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제가 있습니다. 정환 씨가.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장사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요식업으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와. 지금 7년 동안 지금 강화도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디 그럼 있다 오신 거죠? 뭐 되게 많은 곳에 있었어요. 뭐 청담동에도 있었고. 네. 이 사장님께서 가지는 뭔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신념. 네. 항상 웃자. 손님도 항상 웃고. 웃자. 네. 어, 주방장도 웃고. 저희 분 너무 웃고. 정색을 하고 계시는데. 아, 윤정환! 어디 갔어? 오늘은 그러면 이제 점심 메뉴로는 돼지김치찜이랑 고등어 김치찜. 그쵸, 그쵸. 밑반찬은 세 종류, 오늘. 밑반찬 세 종류. 네 종류 아니었나요, 아까 봤을 때? 아니, 근데 제가 재료를 봤는데 신선하지 않아서. 달걀후라이랑 스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닭이 방금 난 알로 항상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아, 오늘은 별로 그게 신선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앞에도 적어 놨는데, 어, 일단 재료가 조기 소진되어서 저녁 장사는 안 하는 걸로. 네네. 일단은 알겠고요. 네네. 이거 돌아가 계시면 이제 저희가 식사를 또 하러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먹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잘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아, 상황실 갔다 왔어, 상황실. 장사 경력 어느 정도 됐냐고 해서 7년 됐다고 뻥쳤어. 7년? 아, 너도 가서 거짓말 쳐. 알겠어. 자, 자,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강화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 최승철 사장님 모셔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셉식당 7년차 네, 최승철입니다. 뭔 식당이요? 셉식당이요. 셉식당? 네, 저희가 왕년에 세븐틴 그룹을 써가지고 네, 셉식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요리는 다 됐나요 이제? 아, 다 됐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저녁 장사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 재료가 없어가지고 해야 된대요. 평가단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네. 그분들과 함께 먹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 한옥 컨셉.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웃는 얼굴이시네. 아,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냄새 좋다. 그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와, 이것도 있네. 살다 피워볼래? 풀어야 돼? 아니, 이렇게. 어? 어떻게 넣었어? 그냥 넣으면 돼. 아,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 맞아? 이거 턱인가? 이게 턱이지? 아니야, 그거 코 아니야? 이렇게, 코지. 이렇게 아니야? 봐봐. 아니, 지금 입이 안 가려지지 않아? 입을 가리려고 쓰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자고 이렇게 남지. 이게 코에 들어가야지. 이게 코야? 어. 처음 한 게 맞는 거야? 어. 오늘 처음 하네. 이게 코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곱수야?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거 뭐 때리에요? 이거 코예요, 이게? 이게 턱이지? 그래. 아이씨. 코 너무 이상하잖아. 농담해본 거지, 농담. 농담이지? 농담.